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부터 2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부터 24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부활하심에 연합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벗어버려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23절로부터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져서 그 다음에 다시 새 사람을 입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부활절이라고 예배를 드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 심령이 막 뜨겁고 찬양하면서 기쁘고 즐겁고 그렇게 해서 찬양을 드리고 나서 아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어 나도 부활하면 좋겠어 하고 끝나는 것이 부활의 심령이 아닙니다. 부활의 심령은 반드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그런데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이 사이에 어떤 것이 있느냐면 심령이 새로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기 위해서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우리 로마서 6장 5절에서부터 6절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에서부터 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 그의 부활함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본문 말씀과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하시면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의미를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무엇 때문에 죽으셨어요?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진다는 의미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은 아, 죄에 대해서 죽은 자구나.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주고 있어요? 반드시 죄의 사람의 삶은 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의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사람들 가운데서 살고 있는 나,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가운데 살고 있는 나,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지 않는 자들이에요. 이 하나님을 주로 섬긴다고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시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그래서 주일은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지키는 거라고 그렇게 믿고 교회에 열심히 나가시더라도 예수님이 원하는 바로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모습을 갖추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한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연합한 자가 될 수가 없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그의 부활하심에 연합한 자는 죄에 대해서 반드시 죽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것은 완전히 죄에게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죄에게 동료를 타지 않는다라는 이 죄는 그러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의 종류를 따질 때 신학적으로 원죄, 자범죄, 뭐 본죄 이런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원죄, 본죄, 자범죄 세 종류의 죄가 있죠. 원죄라고 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지은 아담이 지은 범죄를 말하고 있고, 본죄라는 것은 마음으로 지는 죄를 말하고 있고, 자범죄라는 것은 우리 육체가 행위로 지은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죄에게 더 이상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에게 우리가 더 이상 속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담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되었다는 의미예요. 아담이 왜냐하면 처음에 그가 불순종한 자니까. 아담이 왜 불순종을 했어요? 사단이 하는 말을 따라서 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씀, 창세기 2장 17절에 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과일을 먹어라, 먹지 말라 이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에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그가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면 그가 하신 말씀은 나에게 늘 명령으로 받아 먹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명령이 너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했어요.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이 명령으로 우리에게 왔다면 절대로 죄에게 순종하면 안 돼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성경에 주님이 하신 말씀, 이 말씀은 하라, 하지 말라 두 종류밖에 말하지 않았습니다. 율법도 똑같아요. 율법의 십계명을 보면 하라, 하지 말라. 그리고 율법의 규례들을 보면 무엇이 부정한지, 무엇이 정한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율법에서는 어떤 보여지는 것, 토는 정한 것이고 돼지는 부정한 것이고 이렇게 어떤 육적인 것을 가지고 표현해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말하지만 이 모든 것은 이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나뉘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정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아담 안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것이 아닌 모든 것들은 다 부정한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다 죄 가운데 들어오고 세상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고 사망이 왕노릇했다라는 것은 사단이 지배하는 세계, 어두움의 세계, 부정한 세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서 태어나지고 죄 가운데 태어나지고 죄 가운데 잉태되어져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세요.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또한 그 의인이 없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악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악한 것은 부정한 것이라는 거죠. 악한 자가 만진 것도 부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다가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온 것만 정합니다.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죄 없는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정한 것에 속하지 말고 정한 것에 속하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고 정한 것을 먹어야지만 우리가 정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부정한 것을 먹으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부정한 것을 만지기만 해도 나는 부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정한 것을 먹으면 정해지고 정한 것을 만지면 정해지는 거. 예수 그리스도만이 정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을 우리가 만지고 예수님이 주시는 것만 먹어야 우리는 정한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그래서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내 피를 받아 마시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기서 말한 참된 것이라는 것은 진리를 말하고 있고 바로 정한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먹어야 할 음식은 율법이 말하고 있는 정하고 부정한 것, 그래서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 피채 먹으면 안 됐다, 그러니까 선지는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생각들을 하십니다. 주님이 분명히 그 모든 것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신다는 거예요. 음식 자체를 가지고 볼 때 누가 그것을 정했어요? 정하고 부정하다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건 부정해, 이건 정해. 그렇기 때문에 부정하다 한 건 부정한 거고 정하다 한 건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다고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히브리서 10장 5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러한 율법으로 통해서 했던 그 제물들을 기뻐하고 그러한 예물들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은 단 하나 지정한 예물인데, 그 지정한 예물, 그 지정한 예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물이 하나님이 정막에서 제사를 지낼 때 이러한 것들을 너희가 예물로 갖다 바치라고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도 다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함을 입을 수 있는 길을 정하셨어요. 거룩함을 입을 수 있는 길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라고 정하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정한 길이 되어지도록 정하신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사순절의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연합되어지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바로 내가 죽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이 이르기 전에 40일 사순절을 지내면서 무엇을 기억해야 하냐면, 나는 죄에 대해서 죽어야 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 나의 죄 때문에, 나의 고난 때문에 그 고난의 길을 가셨다라는 걸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할 때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기억하는 것은 나는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아, 어떤 죄가 내 안에서 드러나고 있을 때 그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다. 어떤 죄성이 나로 하여금 육체의 어떤 정욕을 따라가고 할 때, 아, 이거는 이제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다. 이거는 내가 무시해버려야 돼요.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죄의 생각이 내 안에서 올라와서 나를 지배하려고 할 때, 이건 내 것이 아니야. 왜? 죄에 대해서 나는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죄에서 우리가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그 고난의 길을 가셨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시고, 죄 없으신 분이 죄인처럼, 털 깎는 양처럼 잠잠히 아버지께서 정하신 대로 그 길을 가신 건 바로 나를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함이에요.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 타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내 생각 속에서 죄의 생각이 나를 주장하면 안 돼요. 주장하게 하면 안 돼요. 죄의 마음이 더 이상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게 하면 안 돼요. 나는 죄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예수 믿는 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짐을 받은 자예요.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사는 자예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여러분 참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는 정죄함이 없어. 그렇다고 여러분 방종하려는 게 아니에요. 정죄함이 없도록 살라 이 말이죠. 죄와 사망의 법에.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않으려면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이끄는 그 길에 서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복 있는 자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고, 이런 말씀들이, 내가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죄인의 길에 내가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의인의 길을 살도록 십자가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고난의 길을 통과하신 것은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함이요. 부활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부활의 생명으로,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의로 사는 자가 되라고 주신 것입니다. 부활절이 되어져서 어떤 행사를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는 죄에서 사망에서 건짐을 받은 것 때문에 기뻐하셔야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죄가 올라올 때 이게
나를 주장해서 없다고 단언할 수 있는 예수의 이름을 가진 것 때문에 기뻐하셔야 되는 거예요. 죄가 나를 속이려고 할 때, 더 이상 그 죄가 나를 묶어서 얽매여서 꼼짝달싹을 할수 없는 어떤 죄가 나를 얽매였을 때, 여기서부터 내가 나는 자유함을 받았다라는 거.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사망 권세가, 죄와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나를 지배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자녀를 지배할 수 없도록, 이제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살아나신 겁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것은 다른 말은 뭐예요? 나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근데 어디서? 믿음에서. 오늘 로마서 6장 5절에 한 말씀이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되어야지만 그 다음에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본받은 그 연합한 자의 삶, 죄에게 더 이상 속지 않고 죄의 종이 되지 아니한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부활의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부활 생명이 내 안에 역사되어지는 거예요. 사망의 법이 내게 역사하지 못하니까 생명의 법이 내게 역사하게 되어지는 거.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된 믿음의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말로만 내가 예수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부활한 자가 아니라, 예수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그러면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한다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에 말씀하고 있죠. 야고보서 2장 22절에 있는 말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을 가셔야 하는데, 이 산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행함은 뭔가 교회 가서 열심히 일하는 행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행함, 생명으로 승리하는 행함, 날마다 생명 가운데서 승리하면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사는 행함,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죄에 대해서는 관계 없고 의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사는 그가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은 어디에 있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내가 그 십자가에서 육의 모든 것을 다 못 박고 죽고 그 십자가 안을 통과해서 들어가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지만 그 부활 생명을 가진 자요, 그러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바로 생명의 문이에요.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 생명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문이냐면, 아담이 범죄했을 때 화형검을 천사들로 불러 진쳐서 절대로 생명을 얻을 수 없도록 막아놓은 죄의 문인 거예요. 죄의 담인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1절부터 많은 말씀이죠. 주님의 손이 짧아서가 아니라 죄의 담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았다라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이 죄의 담,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무너뜨리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고 들어가서 믿는 자가 되어지고, 예수님 안에서 거할 때 그 생명을, 그 부활 생명을 가진 자요, 누리는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반드시 첫 번째, 죄에 대해서 죽어진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한 자가 되어져야 돼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로 들어가는 자세죠. 그 다음에 예수 부활하심에 연합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생명의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생명의 사람이 되어져야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뭐예요?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제 죄에게 종노릇 안 하니까 이제 생명 안에 들어간 자는 뭐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의의 종이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의의 종이 되어지는 거. 로마서 6장 16절 말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어진다고 말했어요. 죄에게 순종을 하면 죄의 종이 되어지고, 의에게 순종을 하면 의의 종이 되어집니다. 죄에게 순종을 하면 사단의 종으로서 여전히 사단의 죄와 사망 가운데 노인자가 되어지고, 의에게 순종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 속한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져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진 부활에 동참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진다는 의미는 의에 대하여 사는 자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거를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요한일서 4장 9절에서부터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우리 주 하나님의 독생자, 스스로 사시는 생명, 그 생명이 이 땅에 현현하셨어요. 나타나셨어요. 그걸 계시라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예요. 그분이 나타났는데 그 생명, 스스로 사는 생명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 스스로 사시는 생명체가 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로 살리려 하십니다. 우리로 살리려 하십니다. 사망에 더 이상 노예가 되지 말고 이제는 산 자로서 우리가 날마다 사는 자로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육으로 사는 자에게 주신 이 생명, 이 생명이 살았다라고 말하는 것을 느끼게 하여 주는 건 내 안에 있는 피와 물입니다. 이 육체에서 물과 피를 빼면 어떻게 되어져요? 죽어요. 살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과 피로 임하신 자예요. 우리 인생이 물과 피로 만들어졌어요. 조성되었어요. 이게 육체의 생명이에요. 흙으로 지어진 이 육체는 물과 피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물과 피로 임하셨어요. 우리 육체의 사람과 똑같이 오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물과 피로 임해서 이것을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말씀하는 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생명은 부활 생명인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가지신 그 부활 생명, 이 생명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단 한 분이 되어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단 하나가 되어지신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그 생명을 어떻게 주신 거예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고 생명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을 내가 얻을 수 있는 길이 어디서 주어져요? 믿어야 되는데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믿을래야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것을 믿을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성령이신 거예요. 그래서 보좌에 가셨다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니까 우리로 믿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함으로 인해서 내 안에서 어디로 나아가도록 그 십자가로 열어놓으신 생명의 문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안에서 사모함이 그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부르시는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피를 힘입기 위해서 십자가로만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생명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명 얻기를 원합니까? 부활을 말하고 있는 부활 생명이 내 것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 생명에 대한 사모함이 과연 여러분 안에 얼만큼 있으십니까? 내 안에 그 부활을 향한 사모함이 있다면 그 부활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단 하나 그 십자가를 향해서 우리는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구해요? 하나님이 그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주신 길은 단 하나 십자가뿐인데 어디 다른 데 가서 구하고 찾습니까? 예수 십자가밖에는 찾을 길이 없어요.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나는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면 다 싫어해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거 버려야 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거 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즐기는 쾌락과 이 세상에 나를 뭔가 즐겁게 하는 재물과 이와 같은 것들 다 버리라고 하는 거니까 싫어해요. 아니에요. 잘못 오해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주신 십자가는 이 세상의 쾌락과 재물을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쾌락이나 이 세상의 재물이 나를 구원하는 신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쾌락이 나를 즐겁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재물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생명을 주는 것이 쾌락이나 재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는 건 바로 물과 피죠. 이 물과 피는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물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아주 중요하다고 해서 뭐 육각수에 물을 먹는다, 무슨 삼다수에 물을 먹느냐, 아니면 정수기에 어떤 정수기에 물이 좋으냐 해가지고 좋은 물을 먹죠. 좋은 물이 육체에 좋다고. 그런데 이것은 주님이 주신 그림자예요. 물이 피를 맑게 하고 피를 잘 만들어야 생명을 잘 보존하고 생명 있는 자로서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사는 것처럼 진정한 생명인 물을 먹어야 산다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함이에요. 그 물이 뭐예요? 말씀. 에베소 5장 26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물로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물이 윗물과 아랫물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물이 두 종류라는 거예요. 윗물, 하늘에 속한 물, 아랫물, 이 땅에 속한 물이 있어요. 이 땅에 속한 물은 나에게 이 세상에서 나를 행복하게 육체를 윤택하게 해줄 수 있다고 말하고 가르치는 모든 어떤 지혜, 지식 또는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물질, 많은 것들이 있죠. 그러한 것들이 이 땅에서 내게 유익하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게 하는 아랫물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물을 먹어요. 여러분, 바닷물을 먹으시면 어때요? 목이 계속 타오릅니다. 목 탄다고 바닷물 또 마셔보세요. 짠물 먹어봐야 더 목마르고 더 목마릅니다. 이 세상 거 추구해보세요. 내가 이 세상에 원하는 것을 취하고 취하고 취하면 만족이 있으십니까? 만족 없어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고 얻으면 얻을수록 더 얻고자 하는 게 사람의 욕심이에요. 이 욕심은 끝도 한도 없습니다. 너무나 나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가 얻어졌으면 거기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금방 가치가 없어져요. 그리고 나서 갖지 못한 것을 그 다음에 또 추구하게 됩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주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참 진리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까진 우리에게 만족이 없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이 창조물은 흙으로 먼저 지어진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부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지만 우리는 만족감을 느끼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생명이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오냐면 말씀이 성령으로 역사되어질 때, 말씀이 성령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내 안에 역사되어졌을 때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배가 불러져요. 기쁨이 넘쳐져요. 감사가 넘쳐져요. 그래서 막 심령이 살아 일어나서 그럴 때는 정말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 부요한 자가 되어집니다. 환경은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 부요한 자가 돼요. 왜? 예수님이 내 안에 임마누엘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말씀이 생명으로 역사되어질 때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물이에요. 참 음료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바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피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참 생명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나아가지 않고는 만족이 없어요. 목사님 말씀 나 열심히 듣는데요. 생명수 말씀 열심히 먹는데요 라고 생각 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목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냐, 생명수이냐, 어디서 결정이 되냐. 생명수의 말씀을 전하여도 내 안에 욕심이 가득 차면
못 받아 마셔요. 들리지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내가 십자가에 죽어지면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꿀처럼 달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쁘고 어떻게 이렇게 좋은지 어떻게 이렇게 날 사랑하시는지 나에게 주신 축복이 이렇게 큰지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사랑의 말씀 축복의 말씀으로 들려오게 됩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입에서는 단데 혀에서는 단데 이 뱃속에서는 써져요. 왜 써요? 말씀이 들어가서 내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거든요. 내 안에 그동안 먹은 너무나 짠물이 많이 들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윗물, 생명수의 물이 들어오니까 내 심령 안에 그동안 세상에서 채워지고 얻어지고 받아진 이 짠물들, 더러운 물들이 가득하니까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이 짠물은 다 뽑아내어야 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취하고 세상에서 뭔가 내가 움켜쥐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은 완전히 다 제거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생명수로 채워져야 되고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부활 생명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받는 거예요. 그렇게 생명으로 채워진 자가 영광의 몸으로 홀연히 변화되어져서 하늘에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휴거하기를 너무나 원하십니다. 저도 원해요. 그런데 그 휴거가 그렇게 쉬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휴거할 수 있는 자는 죄의 사람은 완전히 죽고 생명의 사람이 되어져서 생명으로 충만해서 여기까지 차야 돼요. 완전히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자가 되어져야지만 홀연히 변화돼서 하늘에 오르게 됩니다. 에녹이 300년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려졌다라고 한 것처럼 바로 그 3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완전 숫자예요. 3위의 하나님과 그 목숨이 끝날 때까지 함께 동행하는 삶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부활 생명으로 사는 자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부활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휴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바로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되어져서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랑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랑이 들어온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사랑이 없다? 그럼 뭐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딱 눈 감아버리고 완전히 도말해버리시고 기억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그 사랑 앞에 내가 정말 사랑을 입었다면 왜 나는 다른 사람의 죄가 그렇게 잘 보이는데 다른 사람의 허물이 왜 그렇게 잘 보이는 거예요?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랑이 나를 지배한다면 나도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진 자요 그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드려진 것처럼 내가 드려진 자가 되어지고 내가 죽은 자가 되어지면 아무리 내 앞에 죄인이 와도 그 영혼을 궁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내 안에서 역사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에 연합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사랑의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사랑은 내가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역사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나도 부활합니다. 아멘. 근데 그 부활이 여기서부터 차곡차곡 준비된 자가 부활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부활엔 두 종류의 부활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망의 부활이요. 하나는 생명의 부활. 그 생명의 부활에 이르는 자는 사망의 부활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요. 그러한 사람은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아담에게 속한 그 태어날 때부터 있는 죄성을 따라 사는 자도 아니요. 마음이 아직도 변화되지 않아서 불쑥불쑥 마음에서 미움과 원망과 좌절과 낙심과 이러한 죄의 속성들이 나를 지배할 때 그것들에게 사로잡히면 그게 본죄예요. 뭐 마음에 간음한 것이 본죄라 마음의 형제를 미워한 것이 본죄라 이것만 죄가 아니라 내가 믿지 아니하고 낙심하는 거 그게 죄예요.
내 마음에 낙심해도 죄예요. 내 마음에 근심해도 죄예요. 왜? 마음으로 짓는 죄거든요. 믿지 않기 때문에 근심이 오고, 믿지 않기 때문에 낙심이 오는 거고, 믿지 않기 때문에 의심이 오는 거예요. 그게 본죄입니다. 자범죄는 그와 같은 상태에서 열매를 맺는 육체의 죄예요. 그러니까 내가 근심하니 어떻게 돼요? 내가 분노하는 마음 때문에 확 다툼이 일어나고, 내가 낙심하기 때문에 얼굴이 시커멓게 되어지고, 이미 본죄를 짓는 자는 자범죄도 짓게 되더라. 그래서 빨리 우리는 어떻게 회개해야 돼요? 첫 번째 예수님을 영접할 때는 영으로 지은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내 마음에 끊임없이 믿지 아니하는 불신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죄를 모조리 회개해야 해요. 남김없이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억나게 해주세요.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순간순간 기도하는 중간에 기억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것을 회개하게 하실 때 자범죄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본죄가 열매가 되어져서 자범죄까지 나타나면 이 자범죄 아무리 회개해봐야 뿌리가 있기 때문에 소용없어요. 자범죄만 회개들 하세요. 근데 이 자범죄는 열매예요. 여러분, 열매 아무리 닫다 봐요. 나무 살아있어요, 없어요? 살아있어요. 나무를 성들이 뿌리채 다 뽑아버려 봐요. 그러면 열매는 저절로 다 죽어지게 되죠. 말라지고. 중요한 건 내 안에 있는 이 뿌리를 뽑아내는 거예요. 죄의 뿌리, 믿지 아니하는 뿌리, 의심하는 뿌리, 이 뿌리, 불신의 나무, 죄의 나무, 이것을 사단이 심어놨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장 2절에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내 포도원에 심었는데 너희가 참포도를 내지 않냐고 들포도를 내니 어찌함이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를 심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구원을 받도록 심어주셨는데, 믿는다는 모양은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부활했다는 나를 기뻐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부활의 생명하고는 관계없는 자가 되어져서 생명의 열매는 찾아내야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러한 예배자라면 그런 예수님 부활에 연합한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 부활에 연합한 자는 바로 예수 생명이 나타나는 자예요. 부활의 생명이 날마다 나타나는 자는 이 심령 안에 그 심겨놓은 예수님의 극상품 포도나무만 있어야 하는 자죠. 사단이 심어놓은 거는 없어야 되는 거예요. 다 뽑아버리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것을 진멸해버렸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다 뽑아내셔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의심의 뿌리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있는 근심의 뿌리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있는 믿지 아니하는 불신의 뿌리가 뽑아져 나가야 믿음이 생길 거 아니겠어요?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는데 안 믿어져. 불신부터 뽑아내십시오. 주님, 예수님을 위해서 죽게 하옵소서. 근데 죽지를 않아. 주여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겸손해지지를 않아. 교만의 뿌리부터 뽑아내버려야 되잖아요. 내가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지지 않은 것을 뽑아내어야 주님이 주인으로 자정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부활 생명으로 사는 자는 더 이상 죄가 너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라. 다 뽑아버려라. 그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 죄의 속성들과 죄로 말미암아서 마음에서 순간순간 일어나는 모든 것들 다 뽑아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내 안에 심으신 건 뭐예요? 생명이 내 안에서 뽀글뽀글뽀글 생명만이 역사되어지게 되어지는 거. 그래서 로마서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 몸에 의만이 나타나는 무기래요. 무기. 전쟁에 사용되는 무기. 의가 날마다 이기게 해라 이 말이에요.
죄가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의가 이기는 삶을 살라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심은 바로 예수님의 이기심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이기심입니다. 그가 이기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에게 이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야 나타나는 거예요. 의가 나타나니까. 무엇으로 이겨요? 의로 죄를 이기는 거예요. 십자가로 죄를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뭔가가 죄의 생각이 올라오고 죄의 마음이 올라올 때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진멸하셔서 꺼져. 우리 주님 안에서 이기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말씀.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겨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우리는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을 새롭게 하여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근데 그 새 사람일 때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요한일서 4장 4절을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말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입은 자인 거예요. 거듭난 자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한 자들은 세상을 이긴 자예요. 왜 이겼어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그 누구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그 어떤 것을 만날지라도 다 이겨야 되는 거예요.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김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해서 죽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연합하는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거예요. 마음이 변화를 받아. 마음이 어떻게 변화를 받아? 요쪽에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역사는 영을 따라 살던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 새 사람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되어질 때에 우리는 이긴 자. 할렐루야. 부활 생명으로 사는 자. 부활 생명으로 사는 자는 이기는 자입니다. 모든 순간 속에서, 모든 환경 속에서, 모든 문제 속에서 우리는 이겨야 돼요. 이 싸움은 빛과 어둠의 싸움이기 때문에 내가 빛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는다면 그분이 나를 이끄시고 앞서가셔서 승리하시게 하여 주십니다. 나와 늘 동행하시고 나의 일생을 그분이 이끌어주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죽음을 보지 않냐고 하늘로 올려갈 수 있는 부활, 그 부활에 이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